어, 보물? 호! 와라! 다시 한 번. 아니, 시간 다 돼요, 언제?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합니다. 묘한 새끼. 컷! 그럼 내 탄생 비하부터 시작해볼까? 내가 태어난 날은 생각이 안 나네. 한 건? 꼴랑 한 건? 내가 너네에 말했잖아. 어떻게? 파리가 내 코에 어떻게? 청도 가까이야. 자기야, 나 안 보면 안 돼? 눈은 있지?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는 있지? 사팔로 만들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사팔에다 지금 사팔하고 있었어. 아니야, 절대로 안 그래. 알았어, 난 이렇게 볼게. 보지 마. 알았어, 이렇게 할게. 선생님 그러시면 관계니까.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냥 있으면서 가만히만 있어줘. 눈깔만 이렇게 가운데 하지 마. 이렇게, 그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있잖아. 에이! 어? 청도깎아 이하. 내 나가 있을까? 아울러 신나는 스윙 댄스 파티. 또 시작했어 또. 뿐이야. 번번이 총무급에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오버했나? 뿐이야. 번번이 다. 뿐이야. 번번이 총독배 뿐이야! 번번이 총독부의 뭐, 왜 이러니, 진짜, 오늘 뭐, 미치겠다. 뿐이야! 번번이 총독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단독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여, 윗사람의! 아니, 상관이 무슨 말을 하겠다는데 말이야.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말이야, 어? 그러면 안 돼, 어? 아, 정말. 자. 뭐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입 닥쳐, 입 닥쳐, 입 닥치라고 하잖아! 다 안 했어요. 미안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했습니다. 현지 자체가 교란을 위한 수단. 죄송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흘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편지 자체가 수사 교란을 위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뭐야 이게 이단. 뭐야 담담담을. 예쁘긴 손수건도 아닌 타올이. 아예 갖고 다니는구만. 네? 어이. 니들 정체가 뭐냐 도대체? 조선의 혼을 고치라고 민족의 대단결을 촉구하며 식민 지배를 타파하고 자주 독립을 실현하며 충의와 희생 정신으로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자유 평등 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애국은 물론 해야 하며 단 열심히 그만해 장난쳐? 애국 애족 애민을 넘어서 만물을 사랑하는 단체 줄여서 애물단입니다. 좋습니다. 진실이 담긴 비난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공유 씨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 자리 바꿀래? 제가 결혼을 해서 그런데 어? 그러니까 여자로서 어떤 또 한지민 씨하고는 틀리게 되게 그 여성적인 매력이 그럼 너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일단 한 다리 건너뛴 거잖아. 어? 아, 그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설레게 만드는 여자인 것 같아요. 오, 아, 그 진짜 좋다. 어, 갑자기 여기서 애드립 쳤던 것만큼 막 이렇게 되는데. 아, 그 진짜 좋다. 그러니까 친해져도 왠지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게 좋은 거잖아, 사실. 그런 여자. 아, 저희 별로 안 좋은 관계였군요. 너는 막 이렇게 뭐 그러고. 내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지민 씨는, 좀 벌써 다 얘기를 해서. 언니 뜸이 너무 길어요.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도 칭찬이지만. 남들을 정말, 돋보이게? 아니요, 정말 해. 알아서 망가져. 정말 해맑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이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러워요, 이 친구가. 와, 이거 네. 언니 너무 아, 멘트 같아요. 아니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런 외모와 이런 아담 사이즈 되게 좋아요 하거든요. 저 이렇게 칭찬해도 돼요? 아니, 진짜로. 그리고 일단 성격이 너무 좋고 굉장히 해맑아요. 그래서 왜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면 그 방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빛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매우서 저쪽 보고 있을 때 하나만 해. 지금 반개 생각이 안 되는데 한결 진짜 하나만 해. 하나만. 사실 성격적으로 제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대들기도 많이 대들고 까불기도 많이 까불었는데 항상 다 받아주고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 예뻐라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했던 건 제가 어떤 그 류진 선배님이랑 막 이렇게 싸우는 씬을 찍고 딱 와서 이렇게 무릎 이렇게 둘이 쭈그리고 앉아서 토닥토닥 해주는 장면이었는데 풀샷을 찍는데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상대 배우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 역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첫 번째 했을 때만큼 제가 감정이 잘 안 사니까 본인 컷도 아닌데 막 이렇게 감정을 잡고 저보다 훨씬 더 눈물을 이렇게 그렁그렁 해주시면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물론 둘이 이제 티격태격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쳤지만 연기 임할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상대 배우가 최고의 감정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배려를 많이 해주는 제가 이제까지 만나봤던 상대 배우 중에는 최고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배우였어요.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이죠. 주원 씨는 유준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제일 담고 싶은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장에 가면은 좀 예민하고 막 그래서 제 것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좀 여유로움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유준형 같은 경우는 맡은 역도 하긴 하면서 이렇게 지민 씨나 고은 씨랑 이렇게 현장에서나 뭐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아까는 저희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단어가 장난일 뿐이지 같은 연기자들 모였을 때 물론 형이기도 하지만 형 역할 이후에 그 물론 드라마나 뭐라는 구심점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했을 때 형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그 촬영 때문에 촬영을 합천에서 찍고 서울을 갔다가 또 다시 와서도 찍고 또 어떨 때 같은 경우는 그 씬을 한 씬 두 씬밖에 없었는데 8시간, 9시간, 10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나서 그 씬을 찍으러 오실 때도 그러니까 물론 그 스태프들 아는 분들 계속 찍긴 하셨지만 형 자체는 이렇게 10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리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현장에서 웃으면서 또 장난 툭툭 치고 분위기를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신에만 열중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 약간 소심하거나 좀 그런 건데 형 같은 요번에 배우를 같이 하면서 아 특히 남자 배우고 저렇게 하면은 저런 점은 좀 갖고 있어야지 물론 같은 주위 배우나 아니면 연출부나 그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그런 연륜의 힘과 동시에 그 인품을 느낄 수 있는 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과한데? 아니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있으면 막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시면 보호자가 온 것 같아요. 보호자가요. 어떻게 이쪽으로? 안 돼, 똑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안 돼, 똑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한 번씩. 같은 방향으로. 아, 같은 방향으로. 막 해야죠.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와요, 반대로. 아, 언니 싫어요. 할 말이 없는데? 우리 반대로 가자. 네. 그러니까 아, 언니 안 해요. 왜 이렇게 재밌잖아. 이를 반대로 가. 저 주환 씨가 지민 씨한테. 반대로 돌죠. 왠지 두려운데. 가자. 뭐부터 하지? 뭘부터 하지? 하나만 얘기해. 아, 저 또. 잔소리 하지 말라고? 아, 저 아까 잔소리 얘기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앞에 아주 화장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게 뭐, 그 비주얼적인 문제인데, 저도 나름 오빠고 이제 탁 하는데, 그 조마자 특히 그, 극중에서 여경이가 그 한복 저고리에 머리들이 이렇게 땡그랗게 해가지고, 고개를 탁 쳐들고 막 뭐라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틀린 말보다 맞는 말이 더 많은데, 그니까, 세세한 것까지 집어주고 뭐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보다 막 쥐어박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조그만 친구가 고개를 쳐들고 막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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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리키려는 그런 배워야 된다는 자세보다 보면은 아니 쥐어박았어요. 어떻게 한다. 야, 나 진짜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게 있대요. 그게 이거였어.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정말 기분 나쁘다는데 이렇게 막 밀어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해서 막 미는데 뭘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 박으셨잖아요. 어, 진짜 이거 한번 해도 돼요? 아니요. 일단 우리끼리 따로 얘기해요. 아, 일단 떠오르는 건 일단 그거였어요. 그 모습이, 그니까, 아, 얄밉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뭔가 좀. 이제 안 해요, 장소를. 끝났잖아요. 언니요? 어, 이거 떨리는구나. 어, 어렵네. 대놓고 그냥 얘기해. 괜찮아. 네. 응? 괜찮아. 나 내일 미국 가. 아, 진짜요? 알아서 하나만 얘기해. 아니에요. 진짜로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왜요? 이렇게 되면 강지현 씨 되게 이상했잖아요. 내가 더 할까, 그럼? 나를요? 그래요.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언니한테 섭섭한 건 아닌데 조금 서운했던 건 언니가 말을 놔주면 굉장히 빨리 친해질 것 같은데 언니 말 편하게 하세요 그러는데 아 천천히 할게요 그러고 나서 되게 한참 있다가 말을 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더 일찍 막 친해지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니 저도 가서 막 살갑게 하고 막 그러면 되는데 뭐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살갑게 해. 진짜 살갑게요. 아니. 살갑게가 아니라 가서 거칠게 하죠, 거칠게. 선배님은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선배님은, 일단,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니, 아니, 저기, 저 할 말 다 안 끝났어요. 근데요, 지금 끝나고 나서 제가 다른 방송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이 세 분 중에 모니터도 제일 많이 해주시고요. 제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지민아 그 사람들이 너 칭찬을 해서 언니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거나 이렇게 지금 제일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드라마 끝나면 모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여자 배우로서 갖는 그런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그 누구한테도 막 친구를 만나더라도 공통 관심사가 아니라서 얘기를 못했던 거를 언니를 만나서 다 쏟아붓게 된 거야. 단점 얘기해요, 단점. 아, 단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말 편이 안 나져서 또 아까 그랬다고. 또 생각났어요. 어서 춤 좀 안 췄으면 좋겠어요, 춤 좀. 나이트나 무슨 가라오케를 가끔 회식 자리 가면
춤추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내가 언제 췄다 그래요, 춤을. 춤 좀 안 췄으면 좋겠어. 저 아까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그거 주워받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요. 바꿔주세요. 아니, 춤 좀 안 췄어.